근데 진짜 만약에 모자를 안 잃어버리셨으면 우리를 또 못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아, 그러지. 저희도 못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희 어때요? 이거를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모자를 안 잃어버리고 학교를 가는 게 더 나았을까요? 모자는 지금 잃어버렸지만 우리를 만난 것도 나쁘지 않다. 모자를 안 잃어버리는 게... 제 귀가 지금 확실한 겁니다. 들은 게 맞아요. 모자를 안 잃어버리는 게 낫다. 우리 만나는 게 뭐가 중요해? 모자를 안 잃어버리는 게 낫지. 혹시 뭐 그 모자가 뭐 어떤 모자길래 이렇게? 아니까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시는 모자인가 봐요. 네. 아 진짜 만약에 버스 왔을 때 딱 모자 있으면 정말 대박이다. 네. 네. 그러면 학교 갈 수 있나? 아 그럼 학교 가요. 아 그럼 학교 다시 가요. 혹시 뭐 어떤 거 전공하세요? 저 영화예요. 영화. 아. 아 그럼 저희 쪽하고 또 굉장히 좀 관련이 있는. 어 저희랑 왜 영화가 관련이 돼 있어? 좀 안 그래도 말쭤볼게요. 예전에 티라노의 발톱을 찍으신 거 알아요? 저는 티라노의 발톱이 아니고요. 아 네 뭐죠? 쭉쭉마요? 쭉쭉 뭐죠? 아기 공룡 쭉. 아 저 공룡 쭉쭉마. 앞에 뛰지 말고 얘기해요. 원시인가 뭐? 영구와 아기 공룡 쭉쭉이에요. 네 거기서 무슨 쭉쭉만 얘기해요. 영구와 우주괴물 불괴리라는 네네. 영화를 찍었어요. 거기서 무슨 역할을 했어요? 저는 그 제가 20대 중반의 나이에 초등학교 6학년의 역할을 맡은 완벽하게 어린이 역할을 소화해내서 찬사를 받았던 그때 그런 작품. 그때 대사 한 번만. 그게 생각이 나겠니? 그 톤으로 대사 그게 생각이 나겠어? 지금 무슨 목소리 났지? 지금 무슨 분명히 났지? 우리 선생님 소리 같은데? 빨리 가보자. 선생님! 지금 영구는 영의 실종 문제를 놓고 마치 장난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우리 모두를 더욱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가 안 떨어질 뻔했네.